블박차는 오토바이입니다.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 앞에 신호등이 녹색 신호네요. 녹색 신호. 아이쿠, 오호.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좌회전이라 이렇게 들어오네요. 거의 직각으로. 녹색 신호 들어왔는데 차들이 못 가고 있어요. 왜못 갔을까요? 아까 꼬리 물기로 들어와 있었어요, 저 차가. 꼬리 물기로 들어온 차가. 상대는 비보 좌회전이다. 나는 비보 좌회전이야. 비보 좌회전은 100대빵은 없어. 풀박차는, 아, 저렇게 갑자기 들어오면 저거 어떻게 피해요? 보이지도 않았는데. 어떻습니까? 100대빵일까요? 불박 오토바이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을까요? 아까부터 신호가 녹색 신호였습니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100대빵이다. 불박차도 조금은 잘못이 있다. 투표 시작. 그게 아까 꼬리 물기로 들어와서 거기를 가로막고 있다가 다시 녹색 신호 들어오니까 이제 들어오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100대빵이라는 의견이 42%, 블박차도 조금은 잘못 있다는 의견이 58%네요. 아, 이럴 때요. 이럴 때 아쉬움이 있죠. 뭔가요? 아니, 녹색 신호인데 왜안 가지, 차들이? 자, 보세요. 2차로는 직진 차로잖아요. 직진 차로인데 왜, 이 차들이 왜 이렇게 안 가? 왜안 가? 왜안 가? 왜뭐 있나? 예, 뭐 있나? 그래서 이번 사고는요, 100대빵 쉽지 않아 보입니다. 100대 빵인 사건도 누가 보더라도 100% 여러분들의 시청자 투표 결과 100%가 100대 빵이라 하더라도 판사 중에 일부는 아, 그것은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이므로 뭐 이따위,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100대 빵 아니라 판결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직진, 아까부터 녹색 신호인데 왜 직진 차로에 있는 2차로에 있는 차들이 안 갈까? 뭔가 있는 거 아닐까? 그럼 속도를 좀 줄여서 시야 확보하고 왜안 가? 아, 제일 앞에 있던 차가 여기 고장 나서 그러나? 예, 여기 제일 앞에 있던 차. 가보니까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 차가 저차 졸고 있나? 네, 그런 경우 같으면 가다가 쭉 가면 되는데 지금은 이차 나오잖아요. 그래서 직진 신호인데 차들이 안갈 때는 뭐가 있을 수도 있으면 대비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